어떤 분들은 늙지 않기 위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가장 건강하고 젊었던 시절로 한번 유출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소금물 속에서 열 달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닷물이 됐든 민물에 들어가서 뭐 오래 있다가 나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 몇 분 들어가 있다고 해서 피부가 고명이 되는데 열 달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지만 우리 태아는 거기서 열 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아기가 돼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수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가면 안 되는데 양수는 뭐냐? 0.9%짜리 소금 플러스 미네랄로 된 물이에요. 우리 태아가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이 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받은 것은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40%는 그 양수에서 그냥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몸이 어떻게? 작가님, 제가 보니까 진시화 문제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현대 인기까지 특히 연세드신 분들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도 항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류 모든 의학계의 어떤 숙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많은 영상도 나오고 고민도 하시는데 우리 고미네랄 소금이 항산화 또 항노화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시 황제가 이제 불로초를 찾아서 다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몇백 명 뽑아가지고 보내서 뭐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도 뭐 그런 거와 관련된 지명들이 있고 그러는데 진시 황제가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연금술사 내지는 그런 동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찾아와갖고 이거 먹으면 나아요. 오래 살아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수은이죠. 수은도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 이걸 먹으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먹었는데 수은 중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기 사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수은이 이제 가진 여러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곳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게 다 규제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피부를 깔끔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노화라는 부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노화 산업단지도 있고 뭐 제품들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늙지 않기 위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가장 건강하고 젊었던 시절로 한번 유출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소금물 속에서 열 달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바닷물이 됐든 민물에 들어가서 뭐 오래 있다가 나오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 몇 분 들어가 있다고 해서 피부가 고명이 되는데 열 달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지만 우리 태아는 거기서 열 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아기가 돼서 이제 세상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수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가면 안 되는데 양수는 뭐냐? 0.9%짜리 소금 플러스 미네랄로 된 물이에요. 우리 태아가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세포 분열이 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받은 것은 한 6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40%는 그 양수에서 그냥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몸이 어떻게? 피부를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일부가 이렇게 된 거죠. 입은 그때는 소화기관 다 발달이 안 된 상태니까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거기 양수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수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달 후에 나왔잖아요. 그때까지는 엄마가 그 미네랄이라는 환경을 조성해 줬어요. 미네랄 공급해 줬다는 거죠. 어머님들에게 여러 가지 먹으면서 어쨌든 맞춰가지고 공급을 해준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태아만을 위해서 미네랄을 줬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나와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양수 속에서 있었던 환경과 똑같은 미네랄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미네랄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는 게 불로초라는 게 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미네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 그게 불로초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세포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바닷물을 맘먹고 살아요. 그죠? 물속에서 다 번식해서 커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그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우리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바다 속에 살지 않지만은 이 육지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저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걸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섭취를 할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좋은 물을 먹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은 우리가 항노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발생하는 질환 보면은 골다공증, 칼슘 부족해서 생기잖아요. 피날 철분 부족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트륨 부족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 모두 다 미네랄하고 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당뇨, 고혈압, 암 이런 거 질병의 원인 우리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 원인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네랄들의 작용인데 그걸 우리가 다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밝혀낸 미네랄들이 참 많아요. 요도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그 갑상선 질환이 걸리고 갑상선 질환도 아주 무서운 게 많아요. 리튬 미네랄 부족하면 정신 질환이 걸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미네랄이 부족하는 것들이 질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각각의 미네랄 골고루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항노라는 부분. 어떤 사람은 혈액을 바꿔주는 걸로 시도하는 분이 있어요. 혈액을 바꿔준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 혈액 속에 있는 미네랄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에 있는 미네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단백질을 바꿔주는 거겠어요? 탄수화물을 바꿔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미네랄을 바꿔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미네랄을 바꿔주는 일, 그걸 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제품들이 존재해요. 바다에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과 미네랄 제품, 이걸 드시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 125세를 살아갈 수 있는 항노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언뜻 보면 치매하고 소금 혹은 나트륨 섭취 혹은 미네랄 섭취랑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작가님 저게 치매와의 전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치매 라는 문제, 참 이게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죠.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지금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집안에 치매 환자가 한 분이 계시면은 그 집안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치매의 무서움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게 아니고 치매가 있는 사람은 치매병이라는 거 자기를 부정하는 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치매 환자가 되면 그게 부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나와 마주하게 되는 부분이 치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치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나를 마주하게 되니까 그래서 무서움이 생기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나가 나를 부정하게 되고 나를 모르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엉클어지고 모든 행동이 엉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치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이런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 약은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약이라는 것도 보면은 내려가는 혈액의 양을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정도지. 그리고 그 거기서 발생하는 뭐 아밀라제인가 하는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게 또 관련된 미네랄 부분도 뭐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치매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나 약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단지 좀 늦춰지는 약들이 좀 개발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치매가 왜 생길까?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생각해보죠. 곰곰이 생각해보죠. 원인을 알면은 해결책들이 쉽게 찾아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몸에 수분 함량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7, 80%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몸에 수분 함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치매 환자의 뇌를 촬영을 해보면은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 있는 모습으로 촬영이 된다는 거죠. 물론 수분 자체가 그 왜 빠져나갔을까라는 부분은 또 다른 이유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뇌에 수분이 많이 없어진 상태로 발견되는 게 치매 환자의 뇌입니다. 그럼 뇌 수분의 공급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된 우리가 건강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뇌에다 우리가 수분을 임의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공급되는 부분이 바로 혈액이고 미네랄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걸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구성하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읽은 문제 있는데 뇌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라는 해로운 물질들이 못 들어가게 되는 장벽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이물질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시스템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뇌에 알루미늄이 축적되는 게 그 치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알루미늄이라는 그 미네랄은 사실은 뇌로 들어갈 수가 없는 미네랄이에요. 그 장벽에 걸려요. 그 장벽에 걸리는 미네랄이 걔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알루미늄 미네랄은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한 미네랄이 아니고 우리 몸에 일부가 되어 있던 미네랄이 빠져나온 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걸리잖아요. 그럼 골다공증이 왜 걸리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칼슘 섭취가 줄어드니까 우리 뇌 그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리고 몸에 긴급한 게 칼슘이 필요한데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뼈에 있는 걸 빼다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알루미늄이라는 미네랄도 뼈에 있는 미네랄이 빠져나온 거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던 것이 빠져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알루미늄은 왜 뇌로 갔을까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부족하니까 그걸로 보냈겠죠. 쉽게 말하면 치매의 원인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부족한 수많은 미네랄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미네랄이 부족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불필요한 걸 뽑아서 뇌로 보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게 없어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취미 활동을 해야 되고 식사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고 건강한 소금을 섭취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제가 앞에서 쭉 얘기되는 건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거기다가 이제 미네랄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미네랄과 소금이 섭취돼야지만 우리 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지만 뇌에도 수분이 공급될 수가 있고 뇌가 기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신호가 있어야지 기능하는데 그게 미네랄들이 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런 것들 섭취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악화시키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이 이제 학자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정설이라는 거죠. 지금 뭐 치매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게 그냥 내려가는 혈액의 양을 좀 더 늘려준다. 그게 있는 축적된 어떤 것을 좀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뇌로 어떻게 우리가 수분의 공급량을 더 늘려줄 것인가 미네랄 공급량을 더 늘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돼야지만 혈액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혈액이 뭐 단순히 가서 의미가 없는 게 건강한 혈액이 가야지만 뇌가 살아나고 치매를 늦출 수가 있지 않게 되지 않겠어요? 건강한 혈액 공급에서 건강한 영양을 뇌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바로 수분하고 미네랄이 따라 들어가야지만 그게 해결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뇌를 촬영해보니까 그러니까 수분이 다 빠진 쭈글쭈글한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분, 물이 있어야 될 공간이 다 비어있는 것이 치매 환자의 뇌의 모습인데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 공급을 통해서 걔들을 채워주고 그럼 뇌가 자기 그 전기 신호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네랄이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것도 미네랄과 같이 들어가야지만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소금을 사가시는 분 중에는 뭐 파킨슨 환자 이런 분들도 사가지고 가서 효과를 보시니까 주변에 다 해가지고 사다리 팔자까지 다 소금을 사게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 중에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나이가 뭐 90세 넘으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게 정신생활을 하시고 아침에 신문도 보시고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데 그분들도 건강하게 침이 안 걸리고 사시는 걸 볼 때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소금과 미네랄, 물의 공급이 뇌 치매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